전통 남도 음식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전라남도가 음식 명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단 13명이 명인으로 인정받았는데요.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안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지난해 남도 음식 명인이 된 69살의 주금순 씨. 지난 1994년 열린 제1회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시작으로 10차례 대회에 참가한 끝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. 고향 무안의 특산물인 양파와 낙지를 특기인 전통 장담그기에 접목한 결과입니다. 엄청 치열하고 심사, 공정한 심사와 또 거치고 능력을 거치고 해서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만이 이제 음식 주는 거예요. 명인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묵묵히 오랜 전통을 지키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남도 음식 명인 제도. 실제 명인들은 제도를 통해 큰 직업적 자긍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.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숨어서 뒤에서 요리를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나가서 내 솜씨자랑을 할 데가 없잖아요.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난 2013년 첫 선정 이후 지금까지 단 13명만이 지정될 만큼 조건도 까다로운 남도 음식 명인. 전남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 5차례 이상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내 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수상 경력 역시 필수입니다. 요건을 갖춰 지자체의 추천을 받더라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통과한 소수만이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서 개최되는 지정식에서 명인패를 받게 됩니다. 네, 남도 명인들께서는 지역 고유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 음식을 연구하고 남도 음식 대중화에 힘쓰고 계십니다. 선발된 명인들의 대표 역할 중 하나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전시 음식을 제출하는 것. 이와 함께 올해 축제에선 명인과 함께하는 맛투어와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